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183일째 패스하는 날입니다. 저는 박완서 작가의 무례할 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통째로 패스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새벽입니다. 이제는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밖이 너무 어두워서요. 새벽이라고 인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손목 운동을 마스터체 최하늘님의 그 손목 운동을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데요. 그한 2주간 못한 거예요. 다른 스트레칭은 하더라도 그거는 또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놓고 이제 운동한 날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한 걸 보니까 어제 그걸 하는데 2주 만에 제가 그 손목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습관을 만드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일은 너무나도 쉽다는 거. 저희가 이렇게 183일째 필사를 하고 있지만 내일 또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루 아침에 그냥 도로아미타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다시 하려고 할 때는 그만큼 처음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기는 할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이 패스를 이렇게 새벽에 해야 하느냐? 저는 그래요. 앞에 예전에 처음 막 영상 찍을 때 그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좀 나은 내 위에서 그걸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뭐 불안하고 이런 마음은 없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 행동을, 이 새벽 필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게, 제 자신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좀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좀 이걸 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함께 하시거나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또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자기만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진해서 하는 거잖아요. 10분을 필사를 하거나 10분간 독서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학생이라면 모를까, 성인이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내 스스로에게 이 행동을 하는 데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이 시점에 183일째 되는 이 시점에 저도 또다시 제가 이것을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벌써 필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저는 조용히 필사를 할 것이고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리를 BGM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깝네요. 내용이. 그 기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박완서 작가님의 친구가 사진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고 말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진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자녀들이 유럽 여행을 보내줬는데, 나이 70에, 이제 가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셨겠죠. 먼 곳까지 갔으니까 많이 찍으셨는데, 그걸 이제 집에 와서 풀어놓고, 이렇게 막, 여긴 어디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 예,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좀 많이 그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되게 속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아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거를 다 받지를 못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쓸만한 영정사진 몇 장만 남기고 이제 사진을 모두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그 여행을 함께 한게 아니기 때문에 추억이 사실은 그 여행에 대한 추억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진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그 사진을 보면서 엄마의 모습을 좀 더, 기억을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사진을 그냥 다 없애버리셨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런 거는 좀 없겠죠. 그 사진이라는 쓸모가, 당장 우리가 그거를 찍는 순간에 굉장히 행복해서, 이걸 어쨌든 남기고 싶어서 찍잖아요. 아름다워서 찍고, 이걸 내 마음속에 담아두기, 얘만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거를 이제 기록으로 가져가는 건데, 사진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효용이 있죠. 효용 가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어떠한 지난 모습에 대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의 어릴 적 모습, 그리고 나의 젊은 시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들여다볼 때가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제가 자식 입장에서는 가끔 저희 이제 엄마의 사진을 보면, 아, 이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젊었구나, 내가 지금 그 나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사진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나이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게 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이 70인데라 저처럼 이제 80이 넘어가서 막 더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그 정도 됐을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70 되셨을 때만 해도 젊으셔서, 그리고 그때도 자식들이 젊잖아요. 너무 바쁠 때고. 그러니까 다 각자의 그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진에 대한 효용 가치도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찍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효용 가치를 이렇게 누리고 싶을 때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없애게 되더라도 사진을 찍는 것을 저는 좀 더 선호합니다.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모르죠. 저도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는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연을 읽으니까 조금은 안타까워요. 그 많은 사진을 없앴다는 것이 분명히 나중에 자식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막 그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거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렇게 제3자가 보니까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화요일이고요.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시간으로 가는데요. 제가 그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2월, 3월, 4월 막 요때 이럴 때는 이 해가 뜨는 모습을 잘 볼 수 없는 곳에, 창이 자그마한 곳에서 필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늘이 좀 많이 보이는 곳에 나와 있어서 그 새벽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밝아온다는 거를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어두운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끝나는 시간에도 완전히 날이 밝지 않는 그런 계절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올 거고요. 또 함께 해주신, 이 새벽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